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난 여름 무척 힘드셨죠? 정말 더워도 너무 더웠습니다.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 아, 이 폭염을 뚫고 살아남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런 농담까지 주고받을 정도였는데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랍니다. 이 전 지구적으로 특히 유럽 지역 엄청나게 더웠다고 하죠. 자, 이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이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손병주 교수를 모시고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도 진짜 힘드셨죠, 지난 여름? 아, 예. 저도 뭐, 저는 평상시에 밖에서 이렇게 걷기를 좋아합니다. 예. 아, 그런데 지난 여름은 하도 더워서요. 밖을 나갈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냥 그 실내에 갇힌 듯한. 예. 마치 감옥살이를 하는 것 같아서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 그런 정말 40여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유럽 지역도 엄청나게 더웠다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유럽의 그 뭐 독일의 라인강이 상당히 그 강물이 크지 않습니까? 예. 라인강이 마르고 또 그리스에서는 산불이라고 또 영국의 여름은 굉장히 시원하고 네. 비가 많기로 하는데 그렇죠. 영국이 아주 가뭄에 그리고 더위에 잔디가 다 말라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또 덥겠죠? 그거야 뭐 제가 알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예. 지금까지 그 기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관측을 해온 거에 의하면은 과거 100년 동안 대체로 지구 평균 0.75도씨 상승을 했고 네. 그럼 우리나라는 좀 더 상승을 해서 과거 100년 동안 1도씨 상승한 것도 있습니다. 과거 한 4, 50년 동안에 아시겠지만 공업화라든지 그렇죠. 도시화가 진행돼서 세계 평균보다는 한 30여 퍼센트 상승폭이 가파른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더 빨리 더워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현재처럼 지속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올해 맛보았던 그런 폭염보다도 더욱더 강한 폭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딱 하나 이산화탄소입니까?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저희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게요. 과거에 물론 뭐 간빙기도 있었고 또 지구 자체가 얼어붙은 빙하기도 있었습니다. 네, 예. 그때를 보면은 뭐 이산화탄소 양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즉 빙하기와 간빙기와 맞춰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했지만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100년, 200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예, 예. 그 이산화탄소가 결국 온실효과를 유발해서 온실효과에 의해서 결국 폭염이 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폭염은 이미 그 기후학자들이 예측해왔던 그렇죠. 일입니다. 예측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조금 아까 언급하신 빙하기, 간빙기 이런 거는 뭐 수백만 년 주기로 오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상도 안 되는 횟수예요. 수백만 년이라는 건. 그런데 네. 지금 우리는 공업화 시작한 지 한 100년. 그 사이에 나온 이산화탄소가 그 수백만 년 주기로 뭐 얼음이 많아지고 물이 많아지고 줄어들고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조금 조절되는 거. 이거랑 비교할 수가 없는 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류가 예. 만든 재앙, 즉 편리함과 그리고 인류가 갖고 있는 부유함을 향유하면서 결국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환경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뭐 쓰레기 대란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또는 강이 죽는다든지 뭐 오염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 같은 문제로 파괴될 예.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산화탄소는 도대체 어떻게 작용을 하길래 지구를 덮이는 겁니까? 그 원리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이산화탄소를 흔히 온실기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예, 온실기체, 온실가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온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치 후닥지근하고 온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의 온실가스라고 온실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지구는 태양빛을 받습니다. 네. 태양빛을 받아서 지구가 따뜻하게 되는데 그 따뜻하게 되는 것을 역작용으로 그 자외선 적외선이 나오게 됩니다. 적외선. 예, 적외선. 적외선이 밖으로 나가게 됨으로써 적외선을 열선으로 열을 다시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아.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그 적외선을 흡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붙잡아요? 예, 붙잡아서 다시 지상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아하. 그런 거 없이 지구가 겪을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네네. 열을 지표가 받게 되는 것이죠. 즉 이산화탄소 양들이 많아지면은 하향, 즉 지표로 향하는 열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저희들이 겪고 있는 폭염도 이산화탄소 증가에 의한 것으로 네. 확실하게 저희들은 이야기를 할 수가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지구로에 쐬었다가 반사돼서 날아가야 되는데 예. 마치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덮여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거죠. 예. 비닐하우스의 비닐과 같은 역할을 이산화탄소가 한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온실 즉 비닐이 덮여 있는 온실과 같다 해서 네. 온실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가 동그란데 그 동그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골고루입니까?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까? 아,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대기의 운동은 주로 그 대류 활동, 수증기라든지 또는 공기가 상승을 해서 네. 이 전 지구를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비록 공업지대에서 배출이 됐다 하더라도 대기 순환을 통해서 세계 곳곳이 거의 다 같은 농도로 아. 이 이산화탄소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북극에도 가도 그 이산화탄소, 남극도 마찬가지로 네. 같은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이산화탄소량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업화하고는 거리가 먼 북극, 남극도 공업화의 네. 잔재인 이산화탄소의 영향은 똑같이 받는다. 네, 그렇죠. 아. 더욱 무서운 것은 이제 북과 남극이 오히려 예. 더욱더 증폭이 되는 극지의 증폭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 극지 자체가 예. 얼음으로 뒤덮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얼음이 일단 녹으면은 얼음은 태양 광선을 잘 반사를 하죠. 예, 예. 얼음이 일단 녹으면은 태양 반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밑에 있는 그 물에 또는 토양에 의해서 흡수가 됩니다. 열을 흡수해 버리는군요. 그렇죠. 아. 그런 효과로 인해서 극지에서의 온도 상승은 대체적으로 2배 이상 더 크다. 이렇게 그렇군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극의 무슨 뭐 최후의 빙하라고 불리는 곳의 일부가 녹아내렸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 무서운 일이라고 예.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예. 북극의 경우는 사실 북극 해라고 하는 그렇죠. 해양입니다. 예. 해양인데 대륙이 아니죠. 네, 예, 남극은 대륙. 그냥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바다죠. 북극은. 예, 얼음이 이제 움직이고 한쪽 그 즉 극지의 중심에서는 얼음이 얼고 그다음에 가장자리에서는 녹아서 다시 떠내려가는 예, 예.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얼음이 두꺼워서요. 네. 한 4 내지 5미터 정도가 평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생얼음, 녹았다가 다시 어는 경우는 한 2미터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가 예. 되고 있는데요. 극지 중에 아주 극지, 그러니까 북극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북극 근처에서는 아주 온도가 낮아서 네. 4 내지 5미터가 그대로 예전부터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게 녹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양들이 많아져서 지구 온난화가 이제 지속되는데 그 예측에 의하면 2040년경에 네. 모든 얼음이 다 녹는 즉 여름철에 북극권에서 얼음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극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2040년경에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그런 징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설명에 의하면 얼음이 녹으면 녹을수록 이 기온 상승의 이 배가 효과는 더 커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무서운 일이네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들이 그렇죠. 지속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지대가 낮은 곳이라든지 예. 기후 변화 여파를 해안가에서 직접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 태풍 제비가 네네. 오사카를 통과해서 간사이 공항을 아주 초토화 시켰지 않습니까? 완전히 물에 잠겼더라고요. 예. 그것도 사실은 해수면 상승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뭐 저 서태평양 쪽에 뭐 투발루 뭐 이런 나라들은 해수면 상승 좀 되면 아예 나라가 없어진다면서요? 그렇죠. 해수면 상승이 북극의 해빙이라든지 남극의 대륙에 있는 그 빙하들이 녹아 내림으로써 예. 예전 그 간빙기에는 심지어는 60m까지 올라간 기록이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60m나. 네. 예. 그러나 지금 단기간에 그 남극의 빙하가 모두 내려 뭐 녹아 내리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약간의 해수면 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피해를 유발하는 것은 해일이나 또는 태풍이 통과했을 때 태풍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효과라는 것은 아주 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는 네. 것입니다. 네. 지구가 더워진다. 온실 효과에 의해서. 근데 그것이 왜 태풍도 세게 하고 그다음 폭우도 가져오지 않습니까? 네, 올여름에 그렇습니다. 우리 뭐 장마는 지나간 한참 뒤에 그야말로 퍼붓듯이 비가 오는 그런 현상 없었었는데 네. 생기잖아요. 이런 건 또 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전에 막 그런 현상들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장마철이면은 아주 그 뭐 줄기찬 비였죠. 오랫동안 넓은 지역에 골고루 비가 왔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예. 온난화 시대에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수증기를 많이 머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 즉 수증기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내면은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바로 이제 물로, 즉 비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아주 강한 예, 국지성 예. 호우, 뭐 게릴라성 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예. 온난화 시대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비가 오는 곳과 안 오는 곳 사이에? 네, 그렇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되는데 비가 오는 지역은 한꺼번에 확 퍼붓고요. 또 옆 지역은 또 가뭄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아이고, 한 곳은 폭우, 한 네. 곳은 가뭄. 그러다 보니 산불도 또 많이 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송 지켜보시는 분들이 아까 우리 손 교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100년 동안에 전 지구적으로 0.75도라고 하셨어요. 예. 우리나라는 조금 많아서 1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뭐 우리 하루에 일교차도 한 10여 도씩 나고 그러는데 아니 그까지 1도가 그렇게 큰가? 이런 생각하실 분들한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1도라고 하는 것은 평균 온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 8월에 평균 기온이 한 예를 들어서 30도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 30도의 평균 온도를 갖는 일교차는 제가 지난 여름에 지켜보니까 한 25도 정도 열대야가 시작한 25도 정도가 최저 온도가 되고 그렇죠. 최고 온도는 아시다시피 서울에 뭐 40도 육박했으니까 사실 15도 정도의 그렇죠. 어떤 일교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현재 40도의 최고 온도가 1도씩 상승하면 그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것이죠. 그냥 41도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더욱 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오는 지역은 비가 많고 예. 적은 지역은 비가 적듯이 예. 아주 극심한 그 일기 반동성을 이제 유발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음흠. 높은 온도는 더 높아지고 낮은 온도는 더 낮아질 수 있는 뭐 겨울철이 되겠습니다. 그 폭이 네. 훨씬 이제 훨씬 높아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40도와 41도는 또 엄청 다른 다르죠, 예, 다르죠. 온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올 겨울엔 또 혹한이 오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요즘 지난 몇 차례 겨울에서 아니 온난한데 왜 겨울철에 무슨 혹한이냐. 글쎄요. 근데 우리 사실 우리 경험을 하고 있는 바이지 예, 않습니까? 오잖아요. 그게 극지의 영향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극지가 아주 추웠을 때는 극지를 둘러싸고 있는 제트류가 극지에 국한되는데 예. 그 공기가 남하해서 한반도까지 내려오니까 아하. 겨울철에는 오히려 더 추워지는 그런 현상이 과거 몇 년에 우리가 경험을 있었죠. 했던 네.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름에는 더욱더 더워지고 뭐 일부겠지만은 겨울철에는 혹한기를 네. 만나는 그런 뭐 며칠 겨울에 혹한이 오긴 하겠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겨울의 길이는 짧아지고 여름의 길이는 길어지는 이런 거죠. 우리 네, 우리의 날씨 그 기후도 앞으로 그렇게 돼 가는 거죠. 벌써 우리는 뭐 그런 걸 경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예, 예. 가령 봄철이 되면 예전에는 먼저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순서가 다 있었는데 예, 목련이 예, 뭐 일찍 피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꽃들이 점차 해서 5월이나 6월쯤 되면 장미꽃이 피는데 예, 예. 요즘 보면 요즘 3월 달은 뭐 산수유부터 시작해서 진달래, 개나리, 목련 모든 꽃이 한꺼번에 다 펴요. 피죠. 그 이야기는 그 봄철의 온도가 그만큼 빨리 상승을 해서 네, 네. 오랫동안 봄과 여름이 지속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었고요. 겨울철에 겨울이 아니고 가을철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예전과는 달리 도시의 프라타나스 나무라든지 심지어는 은행나무도 오랫동안 녹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게 달라진 그렇죠. 오늘날의 그 기후의 변화를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한반도는 뭐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아열대 기후가 된 겁니까? 아 일부 뭐 여름철에는 아열대 기후가 아닐까요? 아열대 기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름철 무척 덥고 그 습도가 높은 네. 주변 국가로 치면 타이완이라든지 또는 일본의 오키나와 심지어는 뭐 규슈가 뭐 그럴 정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또 중국의 남중국 일부 뭐 홍콩이라든지 예. 광동성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아열대 기후의 대표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여름철에 보면은 뭐 그런 기후를 뭐 거의 이미 보이고 있다. 네, 아.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겨울철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파도 오고 예, 예. 즉 대륙과 북계 영향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직 전형적인 아열대라고 하긴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름은 이미 아열대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은 동해바다의 수온이 너무 올라서 이미 그 어종들이 아열대에서 서식하고 있는 그런 어종들이 풍부해졌다는 그런 기사를 네.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연구를 보니까 지구가 더워지면 곡식 작물이 자라는 속도는 빨라진답니다. 네. 대신에 네. 빨리 자란다는 얘기는 영양분이 적어진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곡물의 소비량은 또 굉장히 그 팽창하게 되고 뭐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처럼 예. 생장의 기간이라든지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다 온도가 또 너무 높으면은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곡식을 만드는데 또한 그 무리가 따르고 그래서 작황이 좋지 않은 그런 예. 예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허. 그리고 또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곤충들이 득세를 한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곤충들이 많은 부분을 또 먹어 치우게 되니까 예. 네, 그러한 오히려 생산성에서는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진흥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기후 온난화 시대에 종자라든지 농업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지구 환경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2035년을 유독 강조하시더라고요. 2035년을 뭐 돌아올 수 없는 선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 2035년이 금세기 말. 예. 즉 2100여 년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2100년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약 온도시 1도씨 상승을 하는 그 목적의 최후의 보루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왜 2100년에 1도씨냐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산업혁명 예. 이후로 지구 기온은 약간 1도씨가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로 전혀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거나 또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했을 때는 즉 펑펑 기름을 쓰거나 네. 에너지를 썼을 때 예. 2100년에 4.5도 지금부터 해서 4.5도가 상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5도나? 네.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2100년에 지금부터 한 1도씨 정도의 온도 상승, 산업혁명 이후에 한 2도씨의 온도 상승을 목표로 했을 때 그나마 네. 그래도 지구가 다시 옛날의 기온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나마 살 수 있는 그러한 지구로 남지 않을까 해서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산화탄소를 억제하는 거죠. 감축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거기에 의하면은 파리 기후 협약하고도 예. 관계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의하면 2020년에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202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최정점에 있고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 세계의 배출량입니다. 예. 2080년에는 하나도 없는 제로 배출량이 예. 그래야 2100년에 1도 상승을 누를 수 있다. 예. 그럼 2035년은 무엇이냐? 그때가 마지막 보루, 즉 데드라인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 위에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1도를 지킬 수 없다 하는 그런 예. 연구자들의 주장입니다. 예.